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신한 디지털 캠퍼스에서 정부기관과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한자리에서 많은 은행장님들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직접 업계의 애로와 또 희망이 전달되는 자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며, 또 사전 행사로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 매출 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 채권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 채권 보험 담보 대출 업무 협약과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예비 유니콘 기업 지원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신한 디지털 캠퍼스는 금융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 조달부터 기술,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는 최근 박영선 장관이 강조한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의 금융권 대표적 사례로 은행권의 스타트업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당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